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산 주식이 급성장하여 상한가를 찍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날이 상한가를 찍으며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모빌리티.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600조 원에서 2030년 약 6천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모빌리티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무엇이며 대체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모빌리티를 직역하면 이동성으로 해석되지만 요즘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총칭하여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부터는 보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제 또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편하게 가는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가 커져갔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세계는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모빌리티 하면 단번에 떠오를 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지구를 벗어난 우주 모빌리티까지 그 산업을 확장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이자 국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위안은 이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최근 모빌리티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친환경 차 전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전기차 구동 부품 연구에 속도를 내며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 부분의 열관리는 물론 실내 공조까지 아우르는 전기차 필수 부품인 통합 열관리 시스템, 기존 자동차 부품을 고도화해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 등이 그중 하나이죠. 그리고 여기 이러한 전동화 부품들을 제조하는 데 특화한 현대위아만의 특별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모빌리티 제조 토탈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현대위아는 지난 4월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대표 사업으로서 모빌리티 제조 토탈 솔루션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협동 로봇, 공작 기계가 어우러져 전기차 부품을 만들며 미래 자동차 생산 방식을 180도 바꾸어줄 솔루션입니다. 검증된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미래 모�ilty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위아는 모빌리티 제조 솔루션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연구 및 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현대위아가 함께하는 스마트한 미래 모빌리티 세상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다채로운 아이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계속될 위아피디아를 주목해주세요.